업데이트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식이죠. 굉장히 간단한 식이긴 한데 이 식이 도출되는 과정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걸 코딩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코딩이 잘안 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태가 xt-1이 있고 그 다음 단계 xt 플러스 1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될 점은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에 의한 업데이트일 경우라면은 이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서로. 그런데 지금 화살표가 없잖아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의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어브저베이션에 의한 업데이트라는 거죠. 시간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타임 패시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각각의 관찰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xt-1이 있고 여기서 관찰이 주어지게 되면은 xt-1 값이 업데이트되죠. xt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찰이 주어진 상태에서 스테이트의 확률, 그것이 새로운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t-1이 있는 상태에서 관찰이 주어지면은 이 관찰로 인해서 이 값이 업데이트되어서 이 값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상태에서 관찰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관찰에 의해서 이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지난 거좀 샘플 여기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둔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값들이 도출되는 과정을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걸 보고 할까요? 처음에 이 상태 0.5와 0.5 이게 x-1, xt-1 시점이라고 가정합시다. t-1 시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xt-1입니다. 여기서 관찰이 주어졌죠. et-1이라고 하는 관찰이 주어졌습니다. et-1이라는 관찰이 주어지니까 xt-1이라는 관점이 xt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죠? xt라고 변환이 된 상황에서 또다시 관찰이 주어집니다. 그때 주어진 관찰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좀 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관찰이 주어집니다. 관찰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값이 xt의 값이 et, 이때의 관찰은 et죠. et-1이 아니라 수치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 관찰이 주어짐으로 해서 이 값이 옆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수치가 있어야 될 위치는 여기에 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 여기 있어야 될 값들은 이 값이 그대로 와서 여기에 있고 화살표를 연결해서 이것이 이렇게 옮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연결해 놓은 것이 이 식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xt-1이 있고 이벤트가 한번 주어지고 이벤트로 인해서 이 값이 업데이트되고 또다시 이벤트가 주어지고 이 이벤트에서 새로운 값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현재로서는 이 관찰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들 이거잖아요. 이게 관찰에 의한 값이죠. 이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확률적 분포가 똑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스테이셔너리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따가 찾아볼게요. 찾아서 다시 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xt-1의 확률, 거기에 이벤트가 주어져서 새로 도출되는 것이 이것이고, 거기에 이벤트가 주어져서 새로 도출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간은 지금 흐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진 않지만 정지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 논의에서는 그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값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값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보시면은 A 이 그러니까 A 값을 먼저 구했었죠. 0.5 대 0.818은 0.627 대 A 해서 A가 1.026 구해졌고 B도 이렇게 또한 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구하는 것을 굳이 이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1이 주어진 상황에서 XT-1의 확률 곱하기 ET 그것을 XT-1로 나눠준 겁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위에 정의를 했었잖아요. 이 T-1이 주어진 상황에서 XT-1 이 빨간 부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XT죠. 그죠? XT인데 지금 XT의 종류가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플러스 R이 있고 마이너스 R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R.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구해지죠. 구해지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 이것도 XT입니다. 이 거는 XT이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R이라는 것만 다르죠. 그렇게 해서 A와 B의 값이 이렇게 1.026과 0.136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분의 A, A 더하기 B분의 B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줬죠. 노멀라이제이션 하니까 0.883과 0.117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거잖아요. P에서 XT죠. 그죠? XT인데 여기에 이벤트 ET가 주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X 이벤트 ET가 주어진 XT는 그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소문자로 지금 표현하겠습니다. 소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값을 알고 있는 경우죠. 이 XT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0.627 여기서는 0.373 그죠? 그렇게 되죠. B에서는 그렇게 됐죠. 우리가 값을 알고 있으면 소문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이건 대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X 큰 대문자 우리가 지금 query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normalization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P of XT given ET를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그냥 P of 대문자로 XT plus 1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작나?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문자로 해가지고 대문자 X라고 표현해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답이랑 구하려고 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죠? 이것도 대문자로 표현을 할걸 그랬군요. 이번엔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상으로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걸 뭐 어려운 것도 없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P of XT plus 1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알고 있는 값이니까 X로 해놓을게요. 이 값들은 XT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죠. 0.627과 0.373. 그러니까 이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값은 이 값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위에 구한 식을 그대로 풀어 쓰면 이렇게 됐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하나씩 다 끼워 넣은 겁니다. 0.627이 이거고, 0.818이 이거고, 0.5가 이거예요. 그죠? 그대로 했는데 이 두 개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하면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죠. 그죠? 이 식 자체가 이거잖아요. 이건데 시그마를 붙여서 한 번은 플러스 R 값이더라고, 한 번은 마이너스 R 값이더라는 거죠. 0.627은 플러스 R, 0.373은 마이너스 R. 그죠? 근데 이 식은 우리가 정의했다시피 이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XT와 같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이미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미. XT는 XT-1에서 이벤트의 반영해서 도출되는 값이 XT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서로 반복되니까 날려버릴 수가 있죠.
날려버리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즉 우리 위에서 지금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잖아요. a 더하기 b분의 a, a 더하기 b분의 b에서 a와 b의 합계가 1이 되게끔 만들어줬죠. 그게 노멀라이제이션의 증이잖아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0.883, 0.117이 아니라 1.026, 0.136이겠죠. 그런데 0.883 대 0.117이나 1.026 대 0.136이나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죠? 수치도 비슷하고. 근데 굳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분모를 빼버리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P of XT given ET는 P over XT plus 1이고 이것은 결국 P of XT 곱하기 P of ET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버클리에서도 이 과정을 그냥 빼버렸는데 설명을.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이 됩니다. 안 그러면 코딩을 못해요. 계속 코딩을 못하고 막 헤매게 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식이 아주 간단한 식, 분명히 근사하단 말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근사값 P of E 기본 X인데 뭐 기본 X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니까 지금은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말은 이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 확률이 고정돼 있어요. 어쨌거나 엄브렐러를 볼 확률은 0.9 더하기 0.2 해서 1.1 전체 확률 20분의 11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태는 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이벤트 뭐 여기서 측정하던 레인 1에 측정한 레인 2, 레인 3 언제 측정하던 이 확률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굳이 X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저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X가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X에 따라서 E의 값이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이 형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본 식에서는 X 없이 P of E 곱하기 B'X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B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을 그냥 B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서 이것을 이제 B 이것을 이렇게 B of X 이것도 그냥 B of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식입니다. 요 식에다가 이걸 좀 더 일반화 시키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기본 X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일반적인 식이 되죠. 이 식이 여기 있는 이 식이고 이것이 유도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도 괜찮긴 한데 뭐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패시지 오버 타임에 의한 식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패시지 오버 타임에 의해서 이 식과 그리고 어브저베이션에 의한 이 식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워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재밌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또 되니까 요거랑 온라인 빌리프스 업데이트라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것도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들 중에 베이즈넷 수업이 있어요. 베이즈넷 수업이 무려 4시간이나 있습니다. 에피소드로는 거의 30개가 되는데 그걸 마치고 이 온라인 빌리프와 포워드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지금 얘가 없이 이렇게 적어놓은 건 아무 별 이해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패시지 오브 타임에 의해서 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어브제베이션에 의해서 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 알고리즘을 코드로 정확히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단 이 팩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에 적용하느냐만 다르지 그 기본 알고리즘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의사를 만들거나 변호사를 만들거나 뭐 회계사를 만들거나
정부기관을 아예 자동화시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거나 할 때도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